남들은 한 번에 다 돌는데 나는 후진해야 돼. 아유. 자기 드려야 됩니까? 시간도 얼마예요? 4,000원에 카드 됩니까? 바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 뭐 시리 비싸노.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 그렇죠. 가격이 시간당 다 똑같이 4,000원이겠죠. 이 집만 4,000원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아, 자갈치를 왔는데 아, 자, 반갑습니다. 나마님, 안녕하세요. 자, 갑니다. 자갈치 시장이죠. 우리 방송에 또 우리 여포 방구탄 형님께서 자갈치 좀 가주세요 해가지고 해보긴 해봤어. 컨텐츠 바로 나왔어요. 아유, 조개들 한번 보세요. 엄청 싱싱하다. 일단 오늘 밥 먹을 때부터 일단 봅시다. 밥 먹을 때. 자, 우리 까꿍형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까꿍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싱싱해요. 생선. 생선. 자갈치. 부산은 또 자갈치 아닙니까? 형님들. 예. 부산은 또 자갈치 아닙니까? 해산물도 이렇게 팔고 횟집도 있고. 부산에 또 우리 또 형님들 또 요거 아시나가 모르겠다. 생선을 요 바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밥하고 이렇게 팝니다.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명함이 한 번도 안 와봤구나. 그래, 나중에 형하고 한번 오자. 보세요. 생선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이모들이 굽어가지고 생선 굽어갖고 밥하고 주는데, 예. 아주 뭐, 사고지. 생선. 연탄불에 이렇게 다 굽어요. 선지국 아닙니까? 선지국. 생선. 아유, 어머니 식사하시네요. 돼지국밥. 아유, 생선 터져. 이거 뭐 자갈치에 꼼장어도 유명하지만은 또 저 생선구이 정식 저것도 또 많이 먹죠 사람들이. 추워. 와, 사장님도 생선 굽는다.
생선구이. 생선 굽는 거 좀 찍어도 됩니까? 생선 굽는 거나. 아, 찍어보겠다. 네. 아, 안녕하세요. 우와, 우리 형님들 강호입니다. 소리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등식구이로 이제 파는 거예요. 네. 맛있겠죠? 나중에 바로바로 친구랑 데리고. 아니요, 인터넷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아, 예, 예. 이 사장님 이거 뭐예요? 갈치입니까? 갈치. 갈치가 이래 커요. 국산. 아니, 국산 없어요. 비싸요. 수입이라도 비싸가 서 맛있어. 어, 수입이라도. 세네갈 거. 비싼 거 말없고, 이 비싼 거 세네갈 거. 지기네. 여기가. 남들 국산에도 속을 맞고 맛있다. 맛있다고. 맛있어. 여기가 자갈치예요. 자갈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게로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밥하고 한 그릇 먹으면 뭐, 형님들 뭐. 맛보듯이. 가격은 어찌합니까? 1인분에 만원. 어, 모둠으로 나오는데 생선, 어, 가지하고. 만원. 괜찮네, 가격 만원이면, 그죠? 아유, 보세요. 혼자 먹긴 좀 그렇겠다. 한 두세 명 와하고 뭐. 어, 뭐, 진짜 풀리게 먹지. 어. 간판 없어요? 남해 금수. 아, 남해 금수. 간판 있다. 아, 횟집도 있네. 뭐야, 이 총각은 양말도 안 신었노? 안 신죠. 남자니까. 남중에 올게요, 밥 먹으러. 아, 그러지. 예. 살쪄 낸지 얼굴 기억 안 나요. 예. 붙잡으라. 예. 아유. 어, 옆에 싹 다 이렇게 꼼장어, 어, 꼼장어 쫙 이렇게, 어, 다 이거 꼼장어도 다 숯불로 다 굽어줍니다. 예, 자, 앉아가지고, 어, 소주 한잔 먹는 거죠, 형님들. 예? 어, 연탄불에 이렇게 굽어주고, 어머니들이. 아, 선지국 맛있겠다. 선지국 보세요. 아유, 맛있겠다. 선지국. 벌글벌이 났네요. 맛있겠다, 그지? 하, 이 뭐 오늘 뭐 술 한잔 먹어야 되나? 응? 아우, 돼지 껍데기 보세요, 여기 있는.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맛있겠네. 예. 돼지 껍데기도 팔고. 선지국. 선지국이고. 선지국도 팔고. 어. 전신에 다 뭐, 어? 전신에 뭐 돼지 껍데기, 어, 선지국. 아, 이렇게 파네요. 아, 맛있겠다. 아, 술 안에는 안 오시키고. 문어 한번 보세요. 뭐 좀 드릴까요? 아니, 아니, 좀 보려고 왔어요. 고객님 좀 왔어요. 문어 사러 가있어. 예. 와, 문어 보실 줄 아네. 전신에 다 꼼장어야. 전신에 다 꼼장어. 여기 앉아서 사람들. 뭐 먹지? 어, 앉아갖고, 저, 돼지 껍데기하고, 이래, 또, 소주 한잔 하시는 모양이네요. 아,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응? 어,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앉아서, 이렇게. 돼지 껍데기하고, 선지국. 전신에 뭐, 전신에 다 돼지 껍데기, 선지. 쫀득쫀득하게 사고입니다, 저거. 돼지 껍데기. 어이구, 얘가. 양말 만지면 양말 안 팔고. 예, 어서 들어오세요. 남포동 원룸 제일 싼 곳 얼마나 보증 거. 남포동 비싸죠. 낙지 한번 보세요. 어우. 이제 명절 앞이고 하니까 또 장보러 많이 오시네, 어머니들이. 응? 어? 이제, 어, 슬슬 또 준비하고.
이런 분위기 아주 정도면 소주가 물처럼 넘어가겠다. 예. 우리 아까 까꿍이 형님께서 부산 바다 보러 가고 싶네 하시던데, 어? 형님 오시면 뭐, 바로 돼지 껍데기에 막 형님 또 소주 한잔 하는 거 알겠습니까? 추워. 손 무진장 시덥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절차 좀 누릅시다. 추천 절차. 손 굉장히 시렸네. 아우, 민어, 도미, 민어 조기. 오늘 아침에 일찍 오면서. 그렇지. 하하. 배 다 따가지고. 비린내 좋다. 비린내 싫어하는데, 시장에 오면 비린내 맡으면 기분 좋아요. 손 시려. 살아있네. 살아있네. 놀래라. 여기는 뭐 생선밖에 없어요. 예. 생선밖에 없어. 손질하네. 아유, 뭐 생선구이집 가서 소주 한잔 하라 하시는데, 아유 차도 끌고 왔고 뭐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형님. 여 왔으니까 그래 보고 좀 이따 돌아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우리 형님들 저 뭐야 생선구이에 밥 한 그릇 먹죠 뭐. 아유, 이게 뭐야 이거. 아유, 고기가 왜 이리 큽니까. 아유.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다. 아우, 진짜 사람 냄새 나요. 비린내도 나고. 이렇게 고기를 다 따갖고 우리 아침 밥상에 올라오죠. 그죠? 와, 배 봐라. 와, 나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무거운 게 이 사람이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이런 무거운 게 바다에 뜬다는 게 참 그죠? 신기해, 신기해. 어우, 배 보세요. 엄청 크다. 굉장히 춥네요. 굉장히 손시렵네. 어머니들. 아이고. 우리 희아 누나 신발 하나 사주고 싶네. 희아 누나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내줄게. 장갑 됐어요. 좀 시려봐도 참아야지. 장갑 잘 끼도 안 하는데. 아이고, 우리 232형 많이 닮았네, 232형.
이삼이형 말할만. 아유 돼지 껍데기. 어우 돼지 껍데기 맛있겠다. 저 밥하고 먹으면 올 수 좀 더 쫀득한데. 응?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지국에 쭉 앉아갖고 밥 드시네. 소주도 한잔 드시고. 소주 한잔 먹으면 좋지. 날도 추운데. 아 차를 갖고 와가지고. 선지국 맛있겠다. 아, 돼지 껍데기 선지국. 오늘 맛있겠죠? 선지국 불러 먹고 싶어. 우측에는요 싹 다 이제 꼼장어 파는데 꼼장어. 꼼장어요. 껍데기 몇 개 났는데도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만큼 싱싱하단 말이죠. 껍데기 다 손질 다 해놨는데 움직인다. 커피 파는 이모들도 있고. 와, 이 뭐야, 꼼장어예요? 와, 우리 형님들 꼼장어 합니다, 이거. 아유, 맛있겠다. 눈으로만 앞에서 사람 약올리는 거. 어느 사람 얼마나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 아유, 꼼장어 숯불에 이렇게 굽어가지고, 추운데. 맛있겠죠? 간사라 전달해. 연탄불에 이렇게 굽어가지고, 몸 사고죠. 양념해서 구우면 더 맛나지. 맛있죠? 이모 추운데 고생하십시오. 네. 예. 여보야 물아. 아 계속 뭘 먹으라 합니까. 알아서 좀 더 먹을게요 형님. 아직 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안 합니까 형님. 아직 일도 안 하고 인자 들어왔는데 뭐 벌써도 밥을 먹으면 되겠어요. 뭐 생선 다 해가지고 몇 가지 해가지고 밥하고 같이 나오는데 만 원. 우와 이거 뭐예요? 자 자라.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민물 장어인가? 민물 장어인가? 장어의 모양이다. 와. 자, 우리 플레이즈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또 많은데, 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놈들 발품 팔아서 먹고 사는 새끼들 아닙니까? 와, 생선 보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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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브. 이모 나 한국 사람입니다. 아, 네. 아왜 그래 일본 사람 그 제가 댕입니까? 아 일본 사람이라지 어디 가면은. 어디 갑니다 일본 사람. 아 중국 사람인 줄 알지. 아니, 나 일본 사람. 아니 일본 내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일본 사람으로 봐. 여기 아니고 보이는 말이야. 누군데? 아니 인터넷 방송 아무리 먹방 하는 거. 먹방. 좀 찍어도 되죠. 예. 이모. 일본 사람인 줄 알아. 선지국이에요? 예. 선지국. 아, 일본말을 해야지. 아, 하이 하고 있었잖아. 하이, 그래봐. 삼사 집집에 웃어보가 막 웃는데, 이번에 일본 사람 말이야. 아, 진짜 이거 막 굽는 모양이네. 어휴, 칼치. 어휴, 많아요, 선생님들.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 예. 어휴, 구이가 7,000원. 금방 떴게 하는 거네. 아, 잠시만요. 와. 여기 찍어야지, 같이. 이걸 찍어 사는 거예요. 와. 잠시만요. 배달이 안 되죠? 여기 배달이 되네요. 배달이 안 되죠? 어?
배달 해준다고요? 서울도 간다고요? 서울도 간다고요? 생선이 굽어서 오, 오 배달도 해준답니다. 어 꼼장어도 이 집은 텔레비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 8번요. 어, 아우 생선 맛. 저 밑에는 10,000원이더만 얘는 7,000원이네. 예. 집집마다 다 틀려요. 오. 아 그렇구나. 아. 아니 내가 근데 일본 사람처럼 생겼나?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보이는 뭐. 예. 식사가 1인분에 7,000원이거든요. 예, 예, 생선은 돌, 뭐 돈으로 나와요? 예, 돌려보고 올게요. 제일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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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 돌려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형님들, 제가 중국 사람 같이, 아니, 일본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아니 이모들이 일본말도 잘하네. 카메라 들고 머리 이래 가지고 다니니까. 어? 일본 사람들 많이 와고 사진 많이 찍거든. 요래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나보고 밥 먹고 가라고 일본말로 이야기하네. 어? 어. 아, 뜨겁네. 뜨거워. 이러다니까 일본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밥 한 그릇 먹으러 갈까? 어? 밥 한 그릇. 해줄까요? 아니요. 밥 먹고 가요. 밥 먹, 밥 한 그릇 먹으러 갈까요? 여기는 뭐 생선 말고는 뭐. 배고프다고? 아, 근데 이 집 가면 미안하고 저 집 가도 미안하고. 어? 아, 미안하네. 일본집 추천요. 일본집 들어오세요. 아 괜히 미안하네. 어? 괜히 미안하네 형님들. 아, 밥은 이거 뭐? 예? 이름이 실제로. 나 밥 먹고 가자. 밥 한 그릇 먹자. 식사하실게요.